안녕하세요. 오늘은 송정죽도공원 앞에 이 민들레과를 이거를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민들레과가 아닙니다. 이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민들레입니다. 개민들레다 불르기도 나옵니다. 지금부터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딱 이름 많다, 이름 많네. 이렇게 많습니다, 개민들레가. 이게 많이 크게 되면은 한 1m 이상 더 큽니다. 1m, 내가 그때 한몇년 전에 자로 재봤을 때 1m 23인가 지금 요런데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진짜 너무 많다. 이게 반자의 개민들레입니다. 완전히 봤습니다. 봤어. 아,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꽃이 씨앗이 몇개 되면은 이 애들이 난리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자라게 됩니다. 쭉 나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딱 완전히 개민들레. 진짜 너무 많다, 너무 많네. 이거를 뿌리채로 뽑아내야 되는데, 뿌리채로 뽑아내야 됩니다. 아, 또 많다, 많네. 이 공원에 지금 한거 이빨이 다 찼습니다.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